이분의 애교 반찬까지 곁들인다면 아마 오늘의 최고 오찬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데요. 여러분들께 요즘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입니다. 설하윤 씨 무대에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. 네, 설하윤 씨가 지금 예쁘게 혹시나 여러분들께 어떻게 더 예쁜 모습으로 보여드릴까 네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떠세요? 이렇게 무대가 360도 되고 이 갈 때만 너무 좋죠? 네. 여기가 생태공원으로 또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 세계적인 생태공원으로 자기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뭐 나왔나요, 혹시? 아, 뭐 나왔는지 가르쳐주지도 않고 나도 되게 먹고 싶은데 맛있어요. 네, 어떻게 설하윤 씨 준비되는 대로 저희가 무대 위로 다시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남도 음식 하면은 사실 저는 장맛이 제일 좋더라고요. 이 장맛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. 이 장맛만 맛있으면 어떤 음식을 해도 굉장히 맛이 좋거든요. 근데 이 장맛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숨쉬는 항아리 그리고 어머니의 정성, 햇빛과 바람이 어우러져야만 맛난 된장, 간장, 고추장이 된다고 합니다. 근데 문제는 요즘 젊은 사람들 이거 된장, 고추장 못 담아서 문제인데 어떻게 해요? 어머니 어떻게 전수 좀 해주실래요? 전수 좀 해주실래요? 그래요 어머니 전화번호 주세요. 사서 먹을게. 감사합니다. 자 여러분 설하윤 씨 무대 다시 준비됐습니다.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설하입니다. 안녕하세요.
말을 어디다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안녕하세요. 아이고 안녕하세요.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난 무대가 여긴 줄 알았어. 아 여기구나.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트로트의 배려되고 싶은 설하윤입니다. 반갑습니다. 남도 음식 문화 큰 잔치에 초대되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 거의 절반이 아마 가인언니 보러 왔었을 거야. 그죠? 아이고 대답도 활기차 하시네. 그래도 설아윤도 좀 이뻐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여러분들 같이 즐겨주실 거예요? 박수도 많이 쳐주실 거고요. 감사합니다. 바로 이어서 초원이라는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트로트 가수로서 제가 아직 신인 병아리지만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이럴 때 박수 한번 주시는 건데 정말 정말 너무 좋고요. 우리 팬분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트로트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어요. 아시죠?
그래서 저 설현이라는 가수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 있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부 좀 떨고 가겠습니다. 눌러주세요라는 곡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. 제가 부탁을 조금 드릴게요. 제가 점지 말고 검지 한번 들어주실게요. 검지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검지 한번 들어주실게요. 감사합니다. 제가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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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인종을 하면 우리 여러분들이 눌러주세요. 그게 제 노래예요.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? 눌러주세요 하시면서 그냥 왜 안 눌러주세요? 이렇게 그냥 눌러주시면 돼요. 아셨죠? 그럼 이 노래가 끝나고 뭐라고 외치셔야 될까요? 앵콜을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한번 열심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이쪽 분들도 컨지 한번 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. 여기를 봐야 돼. 그래요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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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인종을 눌러주세요. 그대가 원하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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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든지 눌러주세요.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. 생각은 좋아 웃음은 좋아. 자 정말 위로 박수 아무에게나 여는 여자 아니죠. 그대라면 그대라면 내 모든 걸 줄래요. 그대 눈빛이 너무 따뜻한데요. 그대의 술은 너무 잘해달래요. 딩동딩동 딩동딩 다 같이 눌러주세요. 그대는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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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요? Shut up!